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의사 최순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데놀TV의 수요 화상 세미나를 하러 이렇게 멀리 마곡까지 왔네요. 진료 끝나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강의에서 정현준 원장님께서 너무 전문적이고 멋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이 수요화상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경력이 많은 치과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배님들도 물론 계실 거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그래서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QA 진단검사로 환자 중심의 따뜻한 치과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면 근데 이렇게 옆에 제 프로필 사진과 해놓으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나왔고 치주과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까지 마쳤고 현재는 이제 강남구 삼성동에 L2치과를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강과학연구소 주식회사 에이카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외에 이제 유튜브 채널 치카TV라고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블로그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들 진행하면서 어떤 치과 의사와 대중분들과의 좀 간격을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일단 숟가 전쟁의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치과 유목민, 그 다음에 이제 QA 정량과학 현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임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치과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어떤 컨셉과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어떤 얘기를 꺼낼까라고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강남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숙가 전쟁이 뭔지 정말 곁에서 지켜보고 있죠. 자, 숙과 전쟁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작년에 4월 정도에, 2019년 4월, 이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광고를 한 치과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69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랑 지하철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임플란트를 69만 원에 한다고? 라고 막 되게 놀래가지고 저희 치주과 후배들한테 열심히 하지 마. 대충 배우고 나와. 막 이러고 장난을 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이제 49만 원 임플란트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진짜 몇 개월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저수가를 강조하는 치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50만 원, 55만 원 정도 받으려면은 뭔가 있어야 돼요. 정품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거나, 뼈 이식을 포함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드려야 이제 한 55만 원 정도를 받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UV 임플란트는 그렇게까지 못 받는 것 같고요. 정확하고 진보된 임플란트는 50만 원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플란트와 관련된 수가들도 경쟁이 붙으면서 이제 다른 분야들도 굉장한 수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라미네이트도 그렇고 충치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레이 같은 거 19만 원도 제가 본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런 문구들 많죠. 의료법상 최대 지원, 의료법 내 최대 할인율 적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새는 정말 숲과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개헌한 지 얼마 안 된 초짜 개헌입니다. 네, 올해 2월부터 이제 개헌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언제 시작을 했냐면 신천지 사태와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잠도 안 오고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마침 주변에 같이 개헌을 한 동기, 개헌 동기 이제 학교 선배님들인데 이제 뭐 맨날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네, 뭐 마음을 비웠다, 힘든 수준을 좀 넘어섰다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제 마음은 솔직히 그랬죠. 뭐 저도 어차피 지금까지는 공부만 해오던 입장에서 이제 뭔가 어쨌든 사업의 단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절망의 지옥에서 살아남아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네. 어떻게 해야 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숲과 전쟁이 심한 강남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치과의사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제가 학생 때부터 나는 어떤 치과의사로 살고 싶은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굉장히 명료했어요. 어차피 뭐 물론 제가 개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처음 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개헌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오던 치과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뭐냐. 저는 치과의사라는 직업 그리고 치과의사라는 직업군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중분들이 저희 집단을 생각할 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저도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내에서 떳떳하게 환자분들과 따뜻한 진료를 하고 네, 그런 치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치과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수요화상 세미나를 촬영하고 있는 네, 2020년 8월 19일 네, 수요일이죠. 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물론 아직 뭐 반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지만은 뭐 어쨌든 잘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제가 치과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꽂혀있는 워딩인데요. 치과 유목민이라는 네, 워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원을 하고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의학 채널 비욘디라고 그 홍해걸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에 가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때 뭐 그 전에도 그 방송을 촬영을 하긴 했지만 자, L2 치과 원장으로서 제가 대중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큐레이를 이용한 진단 검사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는 자, 여러분은 양심치과를 찾는 치과 유목민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시덱스 관련 기사예요. 자, 이 기사를 보고 뭐 기사 굉장히 무섭게 났죠. 저희 치과의사들이 단체로 모여서 뭔가 작당을 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치과계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뭐 어떤 주제건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치과 이상하다. 치과에 현금 결제 요구하는 치과 많아서 우리 뽑아라. 댓글 저 굉장히 빌드업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웃긴데
치과는 장사꾼 다 됐죠. 그 다음에 사기꾼이 다 됐고, 네, 저희가 이제 도둑놈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인에서 시작을 해서 장사꾼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된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 것들이 치과의 유목민이죠. 네, 유목민은 이제 정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축들 풀을 뜯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치과 유목민이라는 단어를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딱 이제 퇴근하면서 이 댓글을 보는데 뭔가 이렇게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담과 치료를 믿고 갈 치과를 항상 찾아다니는 치과 유목민인데, 아 이거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뭐 이제 뭐 치과 추천 좀 해달라,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이런 치과를 갔다 왔는데 라고 하면서 익명 게시판에 댓글이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게 달립니다. 사기당한 것 같은데 라는 제목으로 한 글에 뭐 어떻게 조지냐, 그리고 이래서 치과는 여기저기 가봐야 된다, 강변역 테크노마트에 폰 사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도 당했으니까 이제 개인병원 가지 말고 대학병원 가라, 뭐 이런 보통 이런 반응이에요. 제가 유독 관심 있게 이런 글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제가 나오든 치과와 관련된 글엔 이런 댓글들이 보통 달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원을 하고 나서 만나게 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른 곳에서 충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진단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보시고 QA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원래 교정을 진행하던 곳에서, 네, 강남역에 꽤 유명한 치과예요. 근데 이 치과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저 개인한테만 저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교정 진행하던 데에서 이제 유지장치를 다시 붙이러 갔는데 충치가 10개 있다고 치료를 하자고 갑자기 놀라신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유목민이 되셨습니다. 다른 치과 세 군데 정도 방문해서 엑스레이 촬영 후 검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못 믿겠는 거죠. 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래도 아직 치과에 대해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나를 설득시켜줄 그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 포천 분이신가 그랬어요. 네, 멀리 네, 저희 병원 삼성동까지 진단받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사진을 잠시 보면은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가 구강내 사진이고 오른쪽이 큐레이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뭐 플라그든지 뭐 서페이스 캐리어스가 있다든지 뭐 치석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붉게 나타나게 되는데 위생관리 상태도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뭐 일단 충치 10개가 있다라고 들으셨으니까 저도 이제 맘먹고 찾아봤어요. 내가 진짜 아기를 갖고 치과 치료를 한다, 충치 치료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지금 이 강의 자료 상에서는 조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왼쪽 사진 두 개가 그나마 아 그래 이거는 양보하고 양보해서 레진 필링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찾은 게 저는 두 개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저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굳이 따지자면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뭐 정지의식, 초기의식 뭐 이거의 수준도 아니고 깔끔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이제 양심 치과를 찾아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그 어학사전에 양심이라고 쳐보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데요. 이것을 누군가가 판단을 해서요. 양심치과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양심치과 리스트 공유한다라고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역별 양심치과 리스트가 돌아다녀요.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학부 때부터 생각해오던 치과의사로서의 소명의식, 신뢰를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저는 백문이불여일견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의 특성상 눈으로 직접 본 거는 믿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내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을 해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시각화 시켜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그런 진단 장비가 큐레이입니다. 그래서 큐레이를 생산하는 아이오바이오 측에서 이제 홍보 문구죠. 10마디 설명을 한 장으로 대신합니다. 이말참 좋아요. 참 좋고 이제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저 워딩은 이제 아이오바이오 대표 윤홍철 원장님께서 저 학생 때 세미나 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서 저 혼자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량광 형광검사 이제 학문적으로는 QLF라고 하고요. 이제 임상적으로는 QLA라고 합니다. 뭐 이런 QLA의 학술적인 근거나 기반 그리고 임상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분석을 할때 어떤 원리나 어떤 수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윤홍철 원장님이 많이 강연을 해주시고 이제 자세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다소 조금 더 임상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치과 의사들이 만나는 질환들, 대표적으로 우식증, 치주질환. 결국은 세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신환분들이 오면은 항상 이 얘기부터 해요. 치과적인 질환은 다 세균 때문에 생긴다. 저희는 세균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QLF라고 하는 것은 자, 세균이 치아 우식증도 그렇고 이제 치주질환도 그렇고 뭐 캐비티 내에서 혹은 치석이나 플라그에서 세균들이 잘 먹고 잘 사면서 잘 싸면서 뭔가 대사산물을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특정한 파장 405 나노미터의 청색광을 비춥니다. 그러면은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폴피린 성분의 이제 빛이 맞고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특수한 필터를 비추면은 그것이 우리 눈에 붉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균성 포피린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균의 활성이 3일 정도는 최소 72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될때 이렇게 탐지가 가능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나왔던 장비는 이 QLFD.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뭐 이런 이상한 거 달았었어요. 그때 막 이렇게 이제 예방치과 교실에서 나와서 하시면서 이제 원내생들한테 이런 거 써보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와 저희 막 학생 때막 레전드 선생님들이 5분할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거까지 한번 찍어보라고 하니까 막 아이고 언제 쓰라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정말 기기가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켜봤죠. 요거 봐라. 약간 이제 박람회 갈 때마다 보고. 근데 요새는
정말 화질도 그렇고 이제 사용 편의성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레이캠 프로라고 해서 이제 구강 내를 촬영을 할때 전체적으로 촬영을 하는 5분할 사진을 찍는 큐레이캠 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구강 카메라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큐레이펜 C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를 할때 사용을 할수 있는 큐레이 뷰 C, 큐레이 M.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이제 메인테너스 단계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큐스캔 플러스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진단 과정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오바이오 큐레이 제품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윤홍철 원장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잘 따르고 그러지만은 네, 회사로부터 뭔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이렇게 오스템까지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아, 저 큐레이 펜 커버 하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 보시면 주겠죠? 그래서 자, 큐레이를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인접면 의식이 있는 부위에서 저렇게 붉은 형광으로 탐지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치석이 많이 쌓여 있는 부위도 세균 활성에 의해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 큐레이가 참 붉은색이어서 좋은 게 우리가 어떤 경고를 날릴 때 보통 이제 글씨를 쓴다라고 하면은 어떤 색깔로 쓰시고 싶으세요? 보통은 빨간색으로 쓰시겠죠? 네. 경고 메시지는 보통은 빨간색으로 쓰고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위에도 시계가 작동을 하는데 저기도 빨간색이고요. 저 뒤에도 온웨어 빨간색입니다. 뭔가 인간에게 강조의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는 빨간색을 써요. 그래서 신호등도 그렇고, 이제 뭐 체크할 때도 그렇고, 시험지 매길 때도 그렇고 다 빨간색으로 하죠. 그래서 큐레이는 일단 빨간색으로 시각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진단의 시각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해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가 진단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신뢰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실장님들이 네, 상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환자분들에게 왼쪽에 저렇게 치석 많이 낀거 보이시죠? 저희 스케일링하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오른쪽에 큐레이 촬영으로서 붉게 빛나는 치석을 보여드리면서 아, 이쪽은 세균 활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를 하면은 잇몸 병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큐레이를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거는 네. 윤홍철 원장님께 들으세요. 저는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 치과에서는요. 일단 큐레이 캠을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사진은 다 촬영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분할 사진을 큐레이캠으로 찍습니다. 큐레이캠을 찍는 것은 교환면에서 찍는 것은 어떤 스크리닝 단계 그런 의미로서 진행을 하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정면, 측면에서 찍는 세 가지 사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구강 관리 정도, 위생 관리 정도를 판단하는데 저는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신한 분이 오셨다.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을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한 반년밖에 안 된 개원 생활이지만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다 큐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냥 지지난주에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오신 그냥 그 환자분 케이스 가져왔어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는지. 자, 일단은 오른쪽 위에 치통 때문에 내원해 주신 40대 여자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뭐 치과의사 분들이라면 오른쪽 위에 네, 14번 치아 이제 프록시멀 캐리어스가 있고 에이피컬 리전이 잡히고 그리고 16번 치아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에이피컬 쪽에 이제 방사성 투과상이 보이죠. 뭐 엔도 오리진이든 페리오 오리진이든. 그래서 아 일단은 뭐 둘 중에 하나인 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통증의 원인이. 자,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엑스레이만 있어도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이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전문용어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일단 아래 앞니를 봐요. 아래 앞니를 보면서 일부러 큐레이가 어떤 장비인지 세균활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먼저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소 부위, 이 치아 같은 경우는 16번 부위예요. 이거는 이제 페리오리진으로 네, 팔라탈루트의 에피칼까지 진행이 된 사진이고요. 이렇게 찍으면서 뭐 사실 뭐 환자분들에게 프루빙 보여드리고 잘 이런 거보다 17번 쪽에 끼어 있는 플랙을 플랙 혹은 치석을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게 심해져서 16번 치아처럼 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소 부위인 14번 프록시멀 캐리어스 저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실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이 두 가지는 뭐 큐레이가 있든 어떤 치과를 가든 당연히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환자분들의 협조도와 그리고 치과 관리에 대한 워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설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37번 치아를 찍은 거예요. 37번 치아를 찍은 건데 이 사진도 잘 안 보이네요. 37번을 보면은 크랙 라인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7번을 찍다 보니까 36번 디스탈에 붉은색으로 프록시멀이 약간 관찰이 돼요. 그런데 페리에피컬 상에서는 디텍션을 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6번을 보면은 두 번째 큐레이 사진에서 디지털 쪽에 붉은색 실선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찍다 보면은 링걸 쪽에 플라그 캐클러스가 침착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러면서 어우 환자분 안 닦여요. 그러면서 반대편도 찍으면서 아 전체적으로 구강 위생 관리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진단을 내리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악 전치의 치석을 찍어서 큐레이가 어떤 건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주소 부위의 원인을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찾아서 찍으면서 진단을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환자분들은 이미 내 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치과의사로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싶은 부분. 근데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안 불편한데 여기는 치료 다음에 할래요. 그런 게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죠. 바람직한 치료는 예방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치주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루트 플래닝과 큐렛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임상 때 제가 초진을 봤을 때 못 봤던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치아의 마모도라든지 이갈이 습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제가 다른 치과랑 비교를 해서 뭐 턱관절을 보는 빈도라든지 뭐 미백을 하는 빈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큐레이 캠프로를 찍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구강 위생 관리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환자분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치약 칫솔 뭐 이 정도 치간 칫솔 이 정도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 예, 정말 안 사가시는 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거고 뭐 치과의사나 병원 경영의 입장에서는 사실 구강위생용품 파는 거는 어떤 의미로서 불로소득이죠,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환자분이 진단을 하고 뭐 이렇게 구강위생관리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큐스캔 이것을 빌려드리면서 이제 댁에 가셔서 위생관리 잘하는 거 체크하시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보증금 쪽으로 한 5만 원 정도 받고요. 그래서 한 1, 2주 있다가 가져오시면 다시 환불해 드립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이오바이오 측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캐리어스, 플렉, 프록시멀 캐리어스, 크랙, 보철물 이렇게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서페이스 캐리어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는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치아 의식증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치과계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단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QA 장비 같은 경우는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런 병소가 있는 부위에 탈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고 네, 그래서 무기질의 소실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 변화량, 델타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뭐 그런 화이트 스팟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시각화돼서 단순히 까만 점이냐 착색이냐 아니면은 2차적인 충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위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장비를 하면서 사실 세컨더리 캐리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편해요, 사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아말감 해놓은데 주변에는 변색 많죠. 그리고 안에 뭐 베이스 깔고 이러면은 변색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분명히 이거 저희 입장에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죠. 환자분한테 아 이거 색깔 이상해요 라고 하면서 했을 때 환자분들이 치아의 색깔이 이상한 건지 쉽게 말해서 네가 이상한 거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충치 활성이 있는 부위를 2차 의식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복물 주변에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안쪽에 시멘트 공간이 다 워시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보면 벌을 이용해서 툭툭 하면은 수복물이 금방 튀어져 나옵니다. 접착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프록시멀 캐리어스. 사실 프록시멀 캐리어스 뭐 이 정도로 보이려면은 페리상에서도 보여요. 바이트윙에서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엑스레이 당연히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저희가 어떤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만성적으로 허리와 목이 안 좋은 치과의사들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뭐 C4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디가 안 좋대요. 네, 그러려니 하죠. 저희도 사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보는 페리 에이피컬상의 프록시멀 캐리어스가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도 환자분들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QA 장비를 통해서 붉은색으로 워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치아의 크랙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21번처럼 크랙이 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경계 부위에서 워시아웃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환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필름과 캘큘러스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사진과 QA 사진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환자의 이해도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 케이스 몇 개, 두 개 정도 보여드리면서 자 37번 치아의 자발통이 극심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엑스레이상 페리를 이때는 저 안 찍었는데 뭐 특별히 2차 의식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에피컬 리전도 관찰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크랙이 보여요. 환자분들도 금이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링걸 쪽도 크랙이 있고 버칼 쪽도 크랙이 있었어요. 디지털도 물론 있고 자 버칼 쪽에 눈으로도 보이는 크랙이 있지만 붉은색으로 세균활성이 보이는 크랙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링걸 쪽은 그 크랙의 진하기가 훨씬 달라요. 그래서 QA 촬영을 해보면은 그 붉은색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서 자 환자분 자발통을 나타낼 정도로 크랙이 진행된 거면 굉장히 깊은 크랙입니다. 보니까 링걸 쪽 크랙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크랙은 굉장히 깊은 뿌리 수준까지 진행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엔도를 시작하기 전에 발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엔도를 시작을 했고 이제 오프닝을 한 다음에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펄프 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있는 거는 제가 촬영하려고 그 커튼 팰렛을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선이 굉장히 깊게까지 붉은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환자분 이거는 너무 깊어요. 뿌리까지 크랙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줘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빼서 보면은 이미 퍼케이션까지는 충분히 진행이 된 크랙이 관찰이 됩니다. 비슷하게 내원해 주신 분도 디지털 쪽에 크랙 라인이 굉장히 깊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눈으로 보이는 근데 저기는 깊어서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크랙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환자분께 엑스레이로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빼고 심게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예요. 제가 활동하던 커뮤니티 통해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오른쪽 위아래가 은근히 불편하대요. 근데 그렇다고 막 아픈 건 아니고 그래서 치과를 한 두 군데를 가셨는데 이거를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일단 파봐야지 알 것 같아요. 파봐야지 안 돼요. 파봐서 아니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환자분은. 왜냐면은 저희야 파서 뭐 하나 만들어 드리면 돈을 벌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저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케이스인데 5, 6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은 사실 저도 아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제일 처음에는 말을 했어요. 눈으로만 봤을 때는 엑스레이 상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이러니까 QA 촬영을
하면서 환자분께 저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안쪽에서 시멘트 공간, 2차 우식, 시멘트 공간에서 워시아웃이 진행이 되고 있고 2차적인 충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붉게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크라운 프랩 하면서 환자분이 이미 미심쩍은 상태로 오신 거잖아요. 프랩 하면서 계속 찍었어요. 교환면을 삭제를 하니까 더 붉어지죠. 그래서 다 제거를 거의 다 했을 때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쥐파먹은 형태로 캐리어스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치아 같은 경우도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세한 금인데 저도 뭐 이런 금들은 솔직히 많잖아요. QA 촬영을 했을 때 붉은색이 명확하게 보였고 이 정도면은 꽤나 깊숙이 크랙이 진행된 상태다. 그래서 프랩을 진행하면서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디스토 버칼 쪽에 크랙 라인이 에나멜 쪽을 1에서 2mm 정도 삭제를 했음에도 저렇게까지 크랙 라인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자분의 주소 증상, 주소 부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자료에서는 붉은색 진짜 안 보이네요. 14번, 15번 쪽에 프록시말에 아주 은근한 붉은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를 찍어봤죠. 페리를 찍었을 때 뭐 물론 보자마자 뭐 캐리어스에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뭐 당연히 캐리어스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치주과 의사들은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프록시말 있으니까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큐레이를 옆으로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지? 몇 번이지? 어쨌든 15번인가? 14번? 어쨌든 프록시말 캐리어스가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고 나니까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봅시다. 그래서 330번 번호 윙 하고 프랩을 시작하니까 빨려 들어가듯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캐리어스가 진행된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저도 떳떳하고 환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된 거죠. 이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께 치아 사이 충치가 한 군데만 썩겠어요? 양쪽 다 썩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옆쪽 치아도 상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랩을 진행을 하고 그 옆쪽 치아를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록시말 캐리어스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생각보다 꽤 많이 깊었습니다. 제가 설득하지 못했더라면 이 환자분은 치료하지 않으셨겠죠. 네, 제가 이거를 놓쳤더라면 이 환자분은 어느 순간 통증이 없이 뭐 신경치료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통증이 나타나서 신경치료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자, 제가 이렇게 큐레이를 많이 쓰다 봄이니까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큐레이 쓰세요. 아이오바이오에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이런 반응입니다. 잘안 보여. 어차피 눈으로 보여야 보이는데 뭐 빨간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야,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데 빨간 게안 보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이 써봐야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페이 닥터 때 제가 대표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큐레이를 놨어요. 제가 놓자고 했는데 저도 몇번 쓰다 보니까 저도 딱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치과를 운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저에게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큐레이는 더 우월한 진단 장비는 아니에요. 저희가 환자분들을 진단을 할때 병력을 청취를 하고 구강 내에서 뭐 시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타진을 해보고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폐를 찍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죠. 이런 것들보다 더 우월하다가 아니라 큐레이 장비를 통해서 더 상호 보완적인 뭐 쉽게 말하면 페리 에피컬 상에서 애매한 것을 큐레이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큐레이에서 애매한 거를 엑스레이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데 있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치주과 출신이지만 진단과 예방을 강조하는 치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치주과 의사로서 다음과 같이 풍치가 너무 심해서 오신 분들, 경영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분 이모님이셨는데 이게 하루에 이렇게 뺍니다. 그나마 저는 치주과 의사라고 해서 플레보피 해가지고 사실 하악은 36번 하나만 빼고 지금 쓰고 계세요. 어떻게든 버티고 계세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쉬운 말로 현타 옵니다. 하고 개원을 해서 뭐 축하한다고 오신 저희 큰아버지가 이런 상태시더라고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잘 심어주는 거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의족, 의술을 만들어 드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저도 예방치약에 굉장히 심취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들과 더불어서 이제 에이카랩스라는 지금은 치약만을 생산을 해냈지만 이제 전반적인 구강 위생 관리 용품을 타겟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소아치과 주기현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이카랩스 맥시멈 플로라이드 이런 치약을 2주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는 FDA에서 인정한 유일한 충치 예방 성분이 불소입니다. 유일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불소 치약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치약 시장의 트렌드는요, 일단 프리미엄 치약 시장의 트렌드가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루치펠로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뭐 15,000원, 2만 원짜리 치약들 많습니다. 잘 팔려요. 굉장히 잘 팔려요. 뭐 블랙팩 치약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불소 함유량이 0 아니면 뭐 500ppm 요 수준입니다. 프리미엄을 강조를 하면서 뭐 천연 추출물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뭐 진단 장비와 더불어서 뭔가 치약의 본질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자, 코크란 리뷰 잠시 설명 언급을 드릴게요. 코크란 리뷰 정도 되면 그냥 뭐 사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결론을. 그래서 불소 농도는 1000ppm 이상일 때 의미 있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유의차가 없어요. 그리고 유치열기 때 500ppm 정도. 저불소 치약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에서는 불소 치약을 쓰되 1000 이상의 불소 치약은 불소증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국제적인 불소의 적정 농도는 어린이의 경우 1000ppm, 성인은 1500ppm까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기준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제품이 큐라프로스 엔자이칼 1450, 1450짜리
치약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콜게이트가 입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는 해외 생산 제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윤홍철 원장님의 아이오바이오에서도 고불소 치약을 생산을 했고요. 저희도 에이카랩스에서 맥시멈 플로라이드라는 치약을 했습니다. 치약 광고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QA라는 진단 장비를 통해서 환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은 이러한 분야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저희 치과와 그냥 일반 치과가 어떻게 다른지, 뭐 임플란트를 하나 더 어떻게 심고 이런 거 말고, 스케일링 신환이 옵니다. 환자분들은 엑스레이 원치, 이렇게 메모에 적혀져 있어요. 환자분 엑스레이 촬영 원치 않음. 이러면은 가끔 직원들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스케일링하고 보내죠. 그래서 초반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QA 촬영을 합니다. QA 촬영을 하면은 혹시 안 보 뭐라도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분께 이거는 꼭 엑스레이 촬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파노라마 촬영 원치 않으시면은 펠이라도 찍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QA라는 장비로 구강 위생관리 상태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치약 등 구강 위생용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이나 세 달 뒤에 오셔가지고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체크하시라고. 이거 체크하시면은 제가 6개월 정기검진, 1년 정기검진으로 잡아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병원 환자가 되는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QA라는 장비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시각화된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병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어떤 예방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은 동의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옵니다. 좋아요, 아주.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진료 외적으로 부가적인 이윤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Q&A로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초진 환자 진단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쵸. 저 진짜 오래 걸려요. 오늘도, 오늘 의외로 좀 신환이 많이 왔어요. 저희 병원이 신환이 많이 오는 병원이 아닌데. 근데 신환이 많이 올 때마다 제가 적어도 10분, 15분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첫 번째 내원하셨을 때 치료를 안 하고 뭐 돈을 안 내고 가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리 병원 환자가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원장님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정확한 시각화된 진단을 보여드림에도 치료 안 하신다? 어차피 저희 병원에서 하지도 않으실 거고 좋은 얘기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진 환자에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실장님이, 저희 실장님이 맨날 뭐라 그래요, 저한테. 근데 저는 환자분들을 처음 대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임플란트를 잘 심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자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큐레이 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분들이 찍어두고요. 제가 이제 큐레이 펜 C를 이용을 해서 저는 거의 전학을 제가 다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교환면에 치태가 쌓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큐레이 장비를 많이 쓰면서 뭔가 과잉 진료나 그런 것들을 막겠다, 난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여놓은 장비인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 진짜 잘 이용하면 엄청나게 과잉 진료할 수 있겠구나. 그냥 뭐 플러그 껴 있는 데들 다 충치라고 해가지고 속여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시겠죠, 다들? 네, 이쁜 치과계를 만들어 나가야죠. 네, 고불소 치약은 몇 세부터 사용 가능한지. 자, 일단은 불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치약에 대해서 많이 관심 없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자, 불소증이 문제가 되려면은 하루에 20mg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양치를 하고 이렇게 각을 해서 뱉어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최대 양은 0.1에서 0.2mg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고기 100g 먹는 것보다 적은 불소 농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불소 치약을 사용을 해서 뭔가 위험이 있다? 그거는 이제 정말 6세 이하에서는 조금 뭐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해야겠지만은 뭐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찾아본 논문들에 의하면은 뭐 6세 이상으로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캐리어스 활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네, 적어도 1000ppm, 1500ppm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뭐 치약의 양 그리고 아기들이 뱉어내는 정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불소 치약이라고 해서 몇 세부터 치약 사용해야 되고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라는 거.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TMJ 통증도 있는데 네, 뭐 TMJ가 있고 턱관절 통증이 있을 때 네, 그거는 일단은 미백 치료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라미네이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말 예전에 하던 기존 방식의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사실 거의 하프 크라운, 쓰리쿼터 크라운에 가까운 라미네이트죠. 이렇게 교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치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유행하는 무삭제 뭐이 정도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하에 가볍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대놀TV 수요 화상 세미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떤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치과 의사로서 신규 개원의로서 어떠한 따뜻한 치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러한 저의 가치관과 생각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네, 원장님들도 조금 더 이러한 진단과 예방에 관심을 쏟으시면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잘 해주시면 조금 더 치과계와 대중분들이 좀더 신뢰도 높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치과계의 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